오늘 할 게임은 도박묵시록 다그리라는 게임입니다. 이거 여러 다른 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한번 재밌어 보여서 해보려고 왔습니다. 당신의 남아회와 마이 남아회 룬쟁 아이저크 오케이 오프닝 오케이 경신대 전쟁 2가 끝난 후 그 돈으로 다구리는 기사 회생에 나선다. 도박으로 빚을 갚고 자유의 몸이 되어라. 도박 묵시록 다구리. 난이도 이게 아까 기본인 것 같았는데 이걸로 할까? 기본으로 하자. 아 여러분 안돼. 나는 중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. 난 끝을 하지 않아. 개같은 거. 알았어 가자. 추가 대출이 불가능이네. 5만원으로 시작하는데 추가 대출이 불가능이라고? 아 대출이 안 된다고? 난 병신국을 두 번이나 구한 용사 는쟁이야. 근데 9,999만원의 빚 1억이 생겼어. 그러니까 도박에서 이 빚을 탕감하자. 아무튼 5만원을 1억으로 불려해. 내 운을 믿을게. 슈퍼럭키 파워길.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시간당 20의 데미지를 입습니다. 체력은 500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망. 아 시간이 있어? 얘 뭐야 홍연. 눈쟁이 빚은 언제쯤 갚을 수 있어? 금방 곧. 얼른 갚아. 알겠어. 밤인 것 같은데 얘?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? 잠자기. 일단 밤인 것 같은데 잡시다. 표정 봐. 아 오른쪽에 저게 밤이구나. 아 나 밤 아닌데 잤네. 일단 나가봅시다. 비밀 경마장? 경마장? 위험부담 별 하나. 배수 전부 두 배네? 아니 그 능력치도 보지 않고 하는 거야? 너무 도박인데? 3번! 남자는 중간으로 가지. 일단 반. 언제나 도박은 반을 걸어야 돼. 가라! 좋아! 좋아! 야! 제일 느린 게 말이 되냐고. 경마는 나오고 맞지 않는 것 같아. 양기비 마을 비밀 도박장. 여기 카드 도박 같은데. 에이스 브레이커 설명. 게임의 이름은 에이스 브레이커. 이 게임의 룰은 간단. 먼저 카드를 섞고 양쪽의 플레이어 모두 카드를 세 장씩 뽑는다네. 그리고 첫 번째 카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오픈하고 숫자를 비교하면 된다. 왜 이렇게 어려워? 야 너무 어려운데 게임이? 해보자. 카드 세 장 뽑아. 씨! 오케이, 좋아. 만 원? 나 만 원 건다. 오픈! 아! 6! 에이스 체크? 아니 사기잖아! 아! 아 진짜 여기서 높게 나오면 개발. 아 오케이 오. 무승부. 본드 말 룰렛 머신. 아니씨. 아니. 추가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원래 도박은 추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탕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? 오 도대체 5만원을 어떻게 1억을 불려? 카지노. 물? 물 줬어. 오 개꿀.
동전. 설명 따위 볼 필요 없어. 아! 아! 5,000원. 아! VIP 말고 다른 거 있지 않을까? 어, 있네. 설명 설명. 아! 2800원 좋아. 오씨. 어, 자러 가자, 자러 가자. 일단 자러 갔다 올게요. 자러 갔다 올게요. 오케이, 이거 피지컬로 되네. 아, 나 저거 무조건 랜덤인 줄 알았네. 피지컬로 되네. 실력 게임이었어. 가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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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쌉 가능. 저장 따위 하지 않는다. 지금 돈 얼마지? 29,000원. 오케이, 돈 복구했죠? 아! 잠깐만. 아! 아! 어, 피지컬로 안 되는 것 같은데? 와. 아, 점점 빨라지는데? 돈이 많이 들어가면 빨라지는 것 같은데? 20만원. 좋아! 300만원 넣어. 200만원 넣어. 2,800만 원. 꽉 채웠다. 돈. 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얼마 없네. 자, 자러 갑시다. 이게 지갑에 1억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. 14배죠? 그럼 100만 원 이상 걸 필요가 없네. 내가 72만 원 이상 걸 필요가 없어, 배팅을. 카지노 말고 딴 데 가봐라고? 이게 짱인데? 시간 대비 짱인데? 아니야, 딴 데 필요 없어. 돈만 갚으면 돼. 70만원. 72만원만 하면 끝이에요, 이거 따면. 바로 됐죠? 72만원. 칼같이 끝낸다. 너무 쉽죠? 아, 게임이 너무 쉽죠?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죠?
뭐요? 아! 잠깐만! 아! 잠깐만! 잠깐만! 아! 잠깐만! 아! 잠깐만! 아! 잠깐만! 타이밍 잘못 잡았어! 아! 아씨 에반데 이거 왜... 아니 갑자기 밀려! 아까 아니랬는데? 왜 말이 돼요? 불법 아니야. 대박은 없다. 불법 대박 있어. 그러니까 인생 한 방이지. 1336. 사람은 착실하게 빚을 갚아야지. 집까지 찾아, 집까지 찾아. 자기야 나왔어. 오늘 3,000만 원 갚았어. 아니야, 안 도와줘도 돼. 안 도와줘도 돼. 광산에서 일한다고? 아니 미친! 왜? 안 돼! 홍연아! 내가 빨리 돈 벌게. 홍연아! 내가 빨리 돈 벌게. 홍연아 내가 열심히 할게. 괜찮아. 내가 알았어. 딴 데 갈 필요 없어. 너무 쉽구만 그냥 막 너무 쉬워. 5,000만 원 밖에 안 남았어요.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5,000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이런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1,500 남았는데? 이거 내가 보기엔 하루 컷 가능할 것 같은데? 하루 컷 묵시로 가능할 것 같은데? 이자밖에 안 남았어. 1, 1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800! 뭐야! 한 번만 더 하면 끝이네? 이자? 엉덩이도 하나도 왔어. 씨. 아, 마지막이었는데, 씨. 왜 이러냐 갑자기? 마지막이다. 이거 한 번만 통과하면 돼. 72만. 아 잠깐만 왜? 아니 씨. 아 이거 하나만 게임 끝나 제발. 아! 게임 끝났다. 홍연이 민폐라고? 그럴 리가. 뭐야? 아! 홍연아. 홍연아 언제 있었어? 거기? 홍연아. 뭐야? 끝났는데? 6일 21시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. 게임은 40분 게임 40분 컷 했는데? 7시간은 40분도 안 걸렸고 인게임 시간으로는 6일 걸렸습니다. 솔직히 말이 6일이지 실제로는 2일 만에 다 갚았어요. 하루 반 갚고 자고 와서 하루 반 갚으니까 게임 끝났어. 게임 다른 거 뭐 도박 뭐 있는지도 보지도 못했어. 그냥 룰렛 하다 보니까 게임 끝났어. 와 재밌었다. 와 재밌었다. 와 재밌었다. 40분 컷.